시제가 끝나는 대로 부지점장님께서 이 특별히 길 건너 오마당 가라고 해서 오늘 한 잔씩 사신다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이 전원이 다 같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. 네. 아, 그리고 다음 주 주말에 그 월미도 횟집에서 부지점장님 회식 있는 거 아시죠? 예, 거기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. 아, 이런 일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회사 회식하는데, 야, 오늘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하고, 아, 그리고 뭐 심사원들 참석 안 하면은, 아, 이 친구 회사 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네. 뭐 이렇게 비꼬기도 하고요. 네. 아유, 화면에 그 배우분 표정 보셨죠? 나는 누구, 여긴 어디. 네. 다 약속이 있거든요. 아니, 근데 저일다 끝난 다음에, 아니, 정수 씨, 뭐, 예인 씨, 오늘 한잔 하지, 뭐. 이러고 가면, 이런 것도 안 되는 아,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.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, 아, 저는 약속 있는데요. 라고 하면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져요. 단체 생활인데 그러니까 빠질 저도 이재용 선배님한테 있고.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. 그냥 막 집에 가고 싶었는데, 아, 가지 편하게 웃고 있다가, 아, 전못 가겠습니다. 그랬더니, 아, 그래? 그래? 아니, 사람 참. 어쨌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그런 네. 회식이나 워크숍을 강요하면 그건 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 레드카드 받아야죠. 네. 다만 이게 이제 그 상사, 사용자와 또 근로자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. 이제 사용자 입장에선 당연히 술 한 잔 권유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. 네. 뭐 가기 전에 맛있는 거 한 먹으면서 한 잔 하자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만약에 거절했다면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. 이럴 때 혹시나 이제 한 술 더 떠서 아 그러다 아웃되는 수가 있어.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뭐 상사 입장에서는 그게 또 챙겨준다고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걸 수 있지만 그걸 듣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하고 또 압박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. 조심하셔야 됩니다. 아니 그럼 그건 어때요? 계속 음주를 강요하는 거예요. 그건 안 되겠죠. 한 잔 더, 한 잔 더. 그거는 술 한 잔을 권유했을 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것조차 배려를 해야 되는데 술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더더욱 이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. 그렇죠. 아 그럼 워크숍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. 꼭 그런 거 있어. 장기 자랑하라고. 야, 뭐 준비했어? 그거 한번 보여줘야지. 뭐 이렇게 장기 자랑을 뭔가 내가 스스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뭔가 자꾸 강요로 인해서 하게 되면 이것도 괴롭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네, 바로 레드카드입니다.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돼요. 사실 우리가 다 성인이고 그런 장기 자랑을 하는 게 준비 시간도 들지만 개인적인 성향으로 또 굉장히 쑥스러울 수도 있어요. 맞아요.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대대적으로 전통이다. 꼭 해야 된다. 뭐 한번 보여줘.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장기 자랑을 해야 된다는 강요를 받으면 그건 역시도 직장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